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가장 단단한 식재료. 가장 단단한 식재료를 떠올려보세요. 저는 타조알이나 동물의 뼈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단단한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가스오부시죠. 우리는 보통 얇게 뜬 가스오부시를 먹고 나는데 본래의 가스오부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스오부시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면서 가장 단단한 식재료라고 하죠. 기네스북에 등록돼 있기까지 합니다. 모스 붓기계 기준 경도가 7에서 8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강암보다 단단하다고 합니다. 화강암이 모스 붓기계 기준 경도가 6에서 7 정도니까요. 아무튼 망치로도 쓸 수 있는 가스오부시 진짜 이렇게 단단할 줄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자동차는 괄목할 만한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 기술도 향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도로 개선 등 21세기엔 수많은 변화가 있죠. 그런 변화의 물결이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2012년 기준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물론 사고 건수나 부상권의 경우 2019년에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는 1.2건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중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항상 교통사고라는 이슈를 접했을 때 느껴지는 충격이 워낙 커서 매년 교통사고 증가폭이 더 커졌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사망자 수가 줄었다 다는 사실은 참 놀라울 나름입니다. 세 번째 잡지식, 인터넷 미아중후군. 네이버나 구글 등 여러 브라우저를 사용하다가 항상 검색창만 보면 내가 뭘 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증상에는 이름이 있다고 해요. 인터넷 미아중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기 기억 용량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해요. 진짜 저도 검색하려고 접속했다가 신기한 링크가 있어 클릭하다 보면 정말 뭘 검색하려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찾고자 했던 것을 까먹었을 경우 해결책은 본래 찾으려고 했었던 그 시간대에 행동과 환경 비슷하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론 컴퓨터를 끄고 조금 더 생각하다 보면 몇 분 후 생각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새는 바보가 아니다. 보통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을 두고 비하하는 발언으로 새대가리라는 말을 쓰곤 하죠. 저도 꽤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새대가리라는 말은 새의 뇌가 아주 작아서 본능에 따른 행동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름 없이 평평한 새의 뇌 구조 역시 이런 편견을 만드는데 일조했죠. 하지만 뇌의 능력은 뇌의 크기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뇌에 주름이 많은 경우 높은 확률로 고등사고를 할 수 있는 생물들이 많지만 뇌의 구조 자체가 달라 주름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새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걔네 겉질의 세포층이 여러 겹으로 이뤄지진 않았으나 크기가 작은 뉴런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는 뇌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2016년 미국 국립과학원 푸나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앵무새는 원숭이보다 뇌 크기가 작지만 뇌 속 뉴런 밀도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중 대비 뇌의 무게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하고요. 새는 뇌가 작고 주름이 없는 편이지만 높은 밀도의 뉴런으로 다양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잡지식, 한국인의 시야는 서양인의 시야보다 넓다. 서양인들은 또렷한 외모와 높은 콧대를 가졌습니다. 키에 비해 얼굴도 작은 편이고요. 한국 미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얼굴을 가진 경우가 많아 서양인의 외모를 가져보고 싶다라는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콧대가 높은 것 등이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시야에 있어서는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얼굴형과 콧대 덕분에 서양인들보다 시야가 넓다고 합니다. 양안 단일시 상측 시야는 큰 차이가 없으나 좌측이나 우측 및 하측 시야는 한국인이 훨씬 넓죠. 빨간색과 노란색 선이 서양인들의 시야 범위인데요. 파란색이 한국인의 시야 범위입니다. 이런 양상을 띠는 이유는 안면 구조와 코의 높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짱짱맨. 여섯 번째 잡지식, 비버의 이빨. 지름이 30cm, 나무를 10분 이내에 가위가 쓰러뜨릴 수 있는 슈퍼 초강력 이빨을 가진 비버. 비버의 초강력 이빨은 평생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빨 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나무를 심는다고 하죠. 이상입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다이아몬드는 깨진다.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 위해선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야만 가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인식 덕분인지 다이아몬드는 절대 안 깨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쇠망치로 내려치면 다이아몬드는 깨집니다. 이렇게요, 절대 안 부서지는 보석이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경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긁힘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뛰어나 날카로운 금속이나 칼로 긁더라도 긁히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보석이죠. 하지만 특정 방향이나 망치질같이 큰 충격을 주었을 때는 깨질 수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길 권합니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경우 아이들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공포를 느끼죠. 근데 이게 비단 잠깐 스쳐가는 공포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기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고 해요. 부부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본 아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자녀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36%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부싸움을 경험한 아이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4배나 높아지고 미래의 아이도 부부끼리의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3배, 자기 아이를 학대할 확률이 5배나 높은 것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밝혀진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죠. 만약 아이를 키우신다면, 그리고 내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아이의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좋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덕에 풍성한 몰사신잡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잡지식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알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잡지식 제보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제보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참알람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차님들 사랑해요. 뿅.